안녕하세요. 쌍밥상입니다. 인명이 겉절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인명이 김치라고도 합니다. 깨끗이 씻은 인명이 200g 준비했습니다. 인명이 김치에 들어가는 고명은 무 3cm, 홍고추 2개, 쪽파 5개, 양파 반개. 당근은 제가 조금만 채를 썰어서 넣을 거고요. 배 반개에서 4분의 1개는 갈아서 넣고, 4분의 1개는 채를 썰어서 넣겠습니다. 믹서에 갈아 넣을 거는 이렇게 작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홍고추도 잘라서 갈아주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찹쌀풀 대신 밥 3큰술. 여기에 잘 갈리도록 멸치액젓 4큰술만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간은 식성대로 가감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믹서에 갈아주겠습니다. 믹서에 양념을 이렇게 갈아줍니다. 양파 작은 거반 개는 채를 썰어 줍니다. 당근도 조금만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 한 3, 4cm 썰어 주시면 돼요. 배는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긴 다음에 채를 썰어 주세요. 너무 곱게 썰으면 부스러지니까 약간 굵직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굵직한 채를 썰어줍니다. 야채가 들어가면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무는 한 3cm 정도만 채를 썰어주세요. 무채는 곱게 하셔도 됩니다. 쪽파 5개는 3, 4cm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고명 재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채, 채 썰은 거다 넣어주세요. 믹서기에 갈은 양념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반컵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어주세요. 생강청 한 꼬집만 넣어줍니다. 집간장 한 큰술 넣어주세요. 청이 있으면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천년조청 두 큰술 넣겠습니다. 쌀 조청 한 큰술 넣어주세요. 소금 3분의 1 큰술 넣어주세요. 살살 버무려 주시면 돼요. 간은 식성대로 약간 명이나물이 절임이 안 됐으니까 양념을 조금 간간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 무 고명에도 소금이 안 들어갔잖아요. 양념을 조금 간간하게 맞춤을 하시면 됩니다. 소금은 제가 3분의 1 큰술 더 추가했습니다. 통깨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휘리릭 버무려서 제가 겉절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명이 여기 인명이기 때문에 여기 끝에 안 자릅니다. 더 아깝잖아요. 이렇게 놓고 손으로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통에 담아 주시면 됩니다. 줄기도 다 익은 맛이 좋아요. 줄기 쪽에도 양념을 이렇게 비춰 주시고, 겉절이는 이렇게 하셔서 삼겹살 구울 때요 위에다 삼겹살 올려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김치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명이나물 장아찌 담으실 때 200g만 명이 김치, 명이 겉절이 담으시면 하루 드실 수도 있고, 그 알싸한 명이의 그 향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명이 겉절이, 명이 김치, 명이나물 겉절이 마무리하였는데요.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명이를 산마늘이라고도 하죠. 마늘 향이 나면서 살균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혈관 질환, 소화 촉진,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당뇨와 암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작년에 담은 명이 장아찌가 있어서 조금 같이 올려봤습니다. 명이 김치, 명이 겉절이는 이렇게 담으셔서 바로 냉장고 넣어놓고 시원하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화성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겉절이 쌈을 싸서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절임하지 않았지만 전혀 아린맛 나지 않고, 지금 딱한 달이면 인명이 나오는 계절이거든요. 맛있게 한번 담아보세요.